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우입니다. 자, 오늘은 인스타360의 새로운 제품 인스타360 1X2 제품입니다. 지난번에 인스타360의 모듈형 원활 제품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1X 모델의 2세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출시된 지는 꽤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성품과 제품의 디자인을 보고 스펙보다는 360도 카메라인 만큼 인스타360 1X2 제품으로 어떤 촬영을 할 수 있고 중요한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촬영 결과물은 어떤지 활용법 위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게 제품입니다. 사실 인스타360 1X 제품은 360도 카메라 중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았고 많이 사용 중인 카메라였습니다. 그만큼 1X2는 기존 1X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꽤 개선이 되었고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현재 1X 제품은 없어서 디테일하게 차이점을 비교하기보다는 1X2로 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활용해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게 기본 구성품이고 오른쪽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우치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보관할 수 있고, 이건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렌즈 큐브입니다. 360도 카메라 특성상 이렇게 카메라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렌즈를 보호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끼워서 앞뒤 전부 렌즈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캡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두께가 있다 보니 파우치에 넣을 때 엄청 타이트해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탈착식 렌즈 가더입니다. 즉, 아까 장착했던 실리콘 소재의 캡이 불편하다면 이런 식으로 가더를 장착해서 렌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캡보다는 좀 더 깔끔하죠? 여분의 양면 테이프도 추가로 더 들어있고, 제거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거는 블랙타임 촬영을 위한 스틱인데,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회전시키면서 촬영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가장 큰 특징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인스타360 1X에서 1X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이전 세대보다 더 사이즈도 커졌고 터치를 통해서 조작도 매우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로 프리뷰를 보면서 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작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사진, 동영상, 타임랩스로 변경을 하거나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서 자동모드, 매뉴얼모드, 촬영된 결과물도 미리 다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화면에 떠있는 다양한 정보들은 한 번씩 터치할 때마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방식이며, 상단의 배터리와 촬영할 수 있는 시간, 카메라 전환, 촬영 옵션, 촬영 모드 등등 전부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스타360 전용 앱으로도 조작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없어도 제품만으로 충분히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IPX 8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수 하우징이 없어도 최대 10m까지는 물속에서도 촬영이 가능해졌고, 사용 시간도 배터리가 증가되어서 체감상 55% 증가, C타입 포트 지원, 총 4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서 360도 전 방향에서 녹음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유튜브랑 연동을 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가능해졌고요. 카메라 부분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일단 촬영 가능한 사진 및 동영상 해상도는 이렇게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최대 5.7K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럼 지금부터 주간, 야간의 촬영 결과물, 그리고 인스타360 1X2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촬영한 결과물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스테디캠 모드가 있어서 360도 카메라가 아닌 전후면 렌즈 중 하나로만 촬영을 해서 더 안정된 150도 광각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지금 녹음 상태 한번 봐주세요. 참고로 촬영 방법과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편집은 모바일 앱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도 다 해주고 편집도 앱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PC보다 오히려 앱에서 편집이 더 다양하게 가능했고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스타 360 원 X2 제품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360도 카메라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전부 다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편집 효과나 셀피 스틱이 사라지는 부분 그리고 혼자서도 누군가가 나를 찍어주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괜찮은 촬영 장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외 촬영이 있다면 이걸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